안녕하세요, 키언입니다. 오늘은 제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정말 웃지 못할 썰을 풀어드리려고 해요. 정말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,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데,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일화랍니다. 제 영어 이름이 큐잖아요. 근데 프랑스어로 큐가 엉덩이란 뜻이에요. 사건은 이래요. 제가 스타벅스에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나 뭐를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주문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이름을 물어봐요. 그때 제가 큐라고 했어요. 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서 뭐라고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큐고, 큐 몰라? ABCD 큐? 이랬더니 이러고 가더라고. 뭐지? 플러팅인가? 기분 좀 더럽네. 이러고 있었는데, 뭐지? 알파벳을 모르나? 글자를 못 쓰는 애인가?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. 되게 연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제 이름을 부를 때도 좀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. 막, 이러면서 막, 이러면서 막, 크게 부르고 사람들도 막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Yes, this is me 하면서 막 당당하게 가서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. 그때 프랑스 친구가 뒤에서 막 깔깔깔깔 웃고 있더라고. 처음부터 알려주던가 아예 알면서 안 알려주고 뒤에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. 아, 제가 왜 웃지? 아, 드디어 여기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뒤에서 막 깔깔깔깔 웃고 있더라고. 근데 나중에 다 받고 나니까 하는 말이 You know what? Q means in French, us 이러는 거예요. Oh my god. 모든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겠어? 나를 어떻게 생각했겠어? 나 그게 너무너무 쪽팔리고 내가 그 스타벅스를 정말 가는 걸 좋아했는데 그날 이후로 발을 끊었어요. 우리 집 근처 스타벅스를 못 가요. 쪽팔려서. 아, 나 진짜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놀려 먹은 거죠. 재밌었던 거야, 자기도. 끝까지 안 알려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알려주더라고요. 부끄러우라고. 두고 봐, 복수할 거예요. 복수할 거야. 그래서 제가 요즘 생긴 고민이 영어 이름을 뭐로 할까? 프랑스에서 쓸 이름을 뭐로 할까? 되게 고민이에요. 제가 원래 쓰던 이름이 소피아란 이름이 있긴 한데, 아, 그래도 큐가 더 좋은데. 그렇다고 이름을 엉덩이야, 엉덩이야 할수 없잖아요. 고민이 많아요. 그냥 소피아로 다시 계정을 파? 아, 고민돼. 고민이 많이 되네요. 아니면 제가 앞으로 프랑스어 기초 수업을 해드리려고 하잖아요. 그때 쓸 이름을 소피아로 하는 게 어떤지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댓글로 알려주세요. 어떤 이름 괜찮을지. 감사합니다.